뭐 이 질문 항상 질문하면 항상 똑같은 답인데 선수들 휴식하고 훈련 열심히 하고 지금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. 다들 잘 놀더라고요. 글쎄요, 작년 시즌 저 나름대로는 좀 힘들었던 시즌이었고 선수들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. 초반에 용병이 이제 없고 환 그런 시즌이 저한테도 처음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없는데 조금만 한 게임이라도 좀 더 점수를 땄다면 정규리그 우승을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아요. 선수들이 아 올해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좀 거의 포기가 거의 한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그 상태에서 다시 끌어올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이 또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부족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. 일단 저희에게는 뭐 고참 선수들의 희생이 좀 있었죠. 힘든데도 자기 역할 꿋꿋이 자기 자리에서 해줬었고 박정아라는 또 믿을만한 또 선수가 있었고 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꿋꿋이 이제 뭐 우리 팀의 어떻게 보면 팀 칼라라고 볼 수 있죠. 문정원 선수, 임명욱 선수 자기 역할 뭐 충분히 해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. 모든 시즌도 그렇겠지만 저는 플레이오프가 제일 힘들었었어요. 5세트 계속 가고 그렇게 3차전까지 갈 거란 생각도 못했거든요. 근데 플레이오프를 힘겹게 하고 나서 결승 가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. 아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었었고 아 우리 올라왔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솔직히 진짜 아쉽기도 했는데 아쉬운 거 반 아 이제 됐다 와 끝났다 반 솔직히 지고 나면 막 약간 분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축하해 줄 수 있었고 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체력 운동을 저희는 후배들이랑 언니들이랑 똑같이 하거든요. 근데 언니들이 더 잘 뛰어요. 볼 운동을 해도 더 볼 체력도 더 좋고 근데 이게 나이가 많다라고 하니까 아 나이가 많으니까 체력이 없을 것이다 체력이 딸릴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조금씩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몸 관리를 하고 나한테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비타민도 챙겨 먹고 그다음에 한약도 먹거든요. 그래서 네, 운동할 때 필요 회복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챙겨 먹고 있는 편이에요. 저는 뭐 저희 팀에 가장 맞출 수 있는 선수를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이제 키들이 다 이제 커지니까 그래도 아, 이 키 큰 용병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 공격력에서 굉장히 또 마음에 들었었고요. 일단은 뭐 한국 와서 일단 준비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50대 50이거든요. 터지면 대박 날 거고 제가 볼 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제 팀에서 열심히 한 거를 높게 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솔직히 아직 연봉이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아직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네, 그런 타이틀에 걸맞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뭐 개인적인 목표는 뭐 따로 없고 저희 팀이 뭐 2년 연속 챔프에 갔는데 어쨌든 우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 연속 챔프에 가서 이번에는 또 통합 우승하는 거를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올해도 아마 2인리시브를 하게 될 거고 이전에도 2인리시브를 했었는데 2인리시브를 하면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선수들이 서브를 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개인적인 성적이 날 수가 없다. 근데 네가 그거를 희생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항상 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거든요.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작년에 너무 아쉽게 놓친 우승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한국도로공사 박정아입니다. 시즌 때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재활도 열심히 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도로공사 임명욱입니다. 작년에 너무 아쉽게 놓친 우승컵을 다시 들고 싶고 그 우승컵을 들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들 모두 다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뭐 목표는 항상 뭐 우승이지만 팬들에게 재밌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배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한국도로공사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!